안녕하세요. 코카소스 조지아 생생정보 대박 데이비드 박입니다. 어느덧 6월 중순이 넘어가면서 조지아는 연일 매일 30도 이상 날씨가 오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또 얼굴로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사무실, 뭐 인테리어, 그 다음에 다양한 투어들,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반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여행이 시작되면서 여행 뭐 일정들, 견적들 주느라고 상당히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지아는 뭐 코로나가 거의 끝난 것과 같은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리마다 사람들이 활기차고 또 전원도 마스크 의무 착용도 없어졌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어제 주바리 무치케타라는 지역으로 일일 투어를 갔다 왔고, 그다음에 또 오늘 이제 시그나기 쪽, 그다음에 이제 와이너리 일일 투어를 갑니다. 그래서 오늘 손님 잠깐 기다린 동안 오늘 이제 부부 연로하신 이제 70대 중반의 두분 모시고 시그나기로 출발해서 와이너리까지 돌아보고 다시 티빌리오시로 돌아오는 그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고, 중간중간 촬영을 하면서 지역들을 보여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또 이렇게 저를 사랑해 주시고 많은 구독자님 계신데, 제가 이 너무 영상 올리는 게 너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동안 촬영했던 거 순차적으로 올리고 있으니까요. 시간 내는 대로 계속 편집하면서 계속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많은 격려의 글또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제 시그나기로 출발하면서 또 출발하는 길들도 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쪽으로 갑니다. 성 있는 대로. 이제 앞쪽은 리모델링을 이제 많이 했지만 뒤쪽은 이제 아직 리모델링을 못 했어요. 근데 이 집들이 다 100년이 넘은 집들이거든요. 예, 이거 좀 보세요. 근데 이제 요거 이제 정부에서 계속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중간중간. 그리고 이제 이거는 다 그러니까 조지아 문화재예요. 그래서 일본인들은 훼손을 못 해요. 이 껍데기가 이를 헐지를 못합니다. 그대로 놔둬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새로 리모델링을 해주는 대신 어느 정도 이상 더 이상 못 팔때 경우는 못 받게 해요. 새로 고쳤다고 비싸게 받지 말라 이거죠. 예. 저기 이제 주로 일방 통행길이 많아서요, 뒷골들이. 예.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오셔도 돼요. 그러면 바로 여기 케이블카 타는데, 예, 그쪽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호텔 위치는 아주 좋아요. 예, 자유광장으로 가셔도 되고. 추우세요? 아, 예. 제가 좀 추렸습니다. 예. 예, 지금 날이 이상기후예요. 완전히 서늘하고. 그죠, 원래. 예, 여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저께 오셨던, 예, 메데키 바로 나오죠. 여기 I love you 티빌리시 있는데. 예, 그럼 저 앞에 이제 메데키 나오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시면 케이블카도 타실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유황오천 단지. 예, 폭포 있습니다. 저 안쪽 들어간 폭포 있고, 예, 오메, 예, 이제 다 유황오천 단지들. 예, 이게 무단횡단 저렇게 저 검정 옷 입고 해서 아주 위험해요. 예, 이게 그다 너무 쉽게 지어져요. 조지아의 차선들이. 아, 그래요? 지어진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이거 보세요. 약간 있죠? 그리고 얘네는 중앙선이 노란색이 아니에요. 흰색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끔, 이거 내가 이거 일방통행길 들어왔나 착각할 때가 있어요. 예, 그 여기 이제 버스 전용 차선만 요거 좀 노랗게 해놨지, 나머지 차선은 다 흰색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운행을 하실 때 지방 같은 데서 이제 추월을 하시면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점선에서만 추월을 할수 있어요. 실선은 추월하면 바로 중앙선 침범 딱지 끊습니다. 그리고 중앙선 침범을 해서 추월을 할 경우도 무조건 깜빡이를 켜야 돼요. 내가 추월을 한다. 예, 그럼 좌회전 깜빡이를 안 켜고 나오면
점선에서도 깜빡이 안 키면 그건 딱 찍었습니다. 예.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리고 이 저 다리 위, 다리 위에선 절대 추월 못합니다. 예. 터널하고. 터널 다리 위에. 아 그리고 또 속도도 이제 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저기 이제 한국에서 기업인들 왔을 때 빨리 그 되게 멀리 갔거든요. 저기 메스티아 쪽까지 그 출장이라 이제 한국 티빌리시로 빨리 가야 돼서 제가 저 사관왕을 했습니다. 딱지를 끊었는데 사관왕. 좌회전 깜빡이 안 켜고 저 실선에서 추월하고 다리 위에서 추월하고 속도 위반하고 그래가지고 벌금이 200날이에요. 200날이 한 건에 50이거든요 이거 다 합산으로 해서. 야, 그래서 제가 사관왕을 했더라고요. 그래도 재밌는 거는 20% 할인해줘요. 한 달 내에 내면. 예, 그래서 아유, 야, 그래도 야, 반은 내가 저기 이 한 건은 그 벌었다. 예, 여기 20% 할인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한국은 다 잘랐잖아요. 예, 이게 저것 때문에 꽃가루. 그래서 꽃가루 많이 나집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껍데기가 다 벗겨졌잖아요. 보시면 이 바람이 너무 세서 저기 껍데기가 다 벗겨집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산악 지역이 날씨가 춥거나 뭐 눈이 온다든지 비가 오면 여기는 뜨끈뜨끈하잖아요. 그리고 산악 지역은 또 엄청 춥고 그러면 이제 바로 그게 이제 바로 예 기온차로 인해서 바람이 엄청 심합니다. 지금도 봤지만 이 오른쪽에 친구가 지차선을 타고 못 돌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지차선으로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일로 들어와요. 차들이 희한하게. 그 요거를 꼭 이 커브를 꺾을 때 조심하셔야 돼. 그리고 이렇게 막 내려요. 그리고 이 차가 이렇게 가시다가 이제 우리가 쫓아가는데 얘가 이제 쓸 것 같아요. 근데 깜빡이 쓸 때 절대 얘네들 안 켜거든요. 그러고 서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갓길에 서서 바로 창문을 열고 내려요. 근데 이 친구들이 배가 많이 나와가지고 문을 활짝 엽니다. 그래서 이걸 늘 조심하셔야 돼요. 아 맞아요. 예. 네. 네. 그래서 자전거 여행하는 친구들이 그 차를 들이받는 거예요. 문을 확 열을 때. 그래서 자전거 운전하면서 다니는 친구들이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런 거로 인해서. 특히 이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치명적이겠는데? 그래서 이제 미리, 그래서 이 친구들은, 보세요. 지금 깜빡이 하나도 안 켜죠? 이렇게 가는 길은 깜빡이를 안 켜요. 쓸 때도 안 켜요. 근데 이제 어떤 데 키냐면, 막다른 길이에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그땐 켜요. 그래서 이거 원래는, 벌금을 아주 세게 올렸어요. 조지아 정부에서. 많이 밀리네. 한쪽으로 돌아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깜빡이 켜고 이 저 범칙금을 한 네 배로 올렸었어요. 그랬는데 그 막 데모가 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왜냐면 여기 지금 이제 일반적인 벌금이 이제 5만 원이니까 이제 아니 50날이니까 2만 원이 좀 넘거든요. 근데 그거를 거의 한 200날이 이렇게 올려버린 거예요. 그럼 200날이면 거기 한 10몇만 원 되는 거예요. 이 벌금 자체가 10만 원 가까이.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었어요. 2만 원짜리가 10만 원 돼버리면. 그래가지고 막 경찰차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래가지고 벌금을 다시 내렸어요. 예. 네. 그러니까 2만 원짜리가 8만 원 돼버리면. 그리고 지금 예전에는 단속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사실은 거의 단속을 안 해요. 경찰들이.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불법을 하기 전에는 잡지 마라. 가능하면 정부에서. 그래서 딱지를 딱 불법했을 때만 끊지 그렇지 않는 경우는 거의 안 잡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무인 카메라를 많이 틀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쪽 길, 메인 길이 많이 밀려서 제가 뒷길로 돌아서 가는 거예요.
예, 예. 큰 길 쪽으로 그냥 밀리셔도. 아까 거기서 비행장으로는 좌회전하대요. 그렇죠. 좌회전해서 다시 우회전. 아, 거기서 좌회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오른쪽으로 가야 무서운 좌회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어. 가자마자 돌구나. 맥히니까. 아니, 이제 그건 네. 알겠는데, 거기서 비행장 왼쪽으로 가더라고요. 예. 있는데, 왼쪽으로 해서 다시 오른쪽. 여기가 이제 이산이라는 지역이고요. 예. 이제 여기도 최근에 이제 아파트들 많이 들어서고, 예. 그래서 이제 이 주택값이 올드 티빌리시라든지 이런 데 임대료가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이쪽으로 좀 많이 사람들이 요즘 빠졌어요. 예. 지금 다 아파트들 여기 새로 많이 짓고요. 여기 저 앞에 가면 또 이산이 여기 있고, 여기는 또 이제 삼고리라는 지역이 있어요. 한국 같잖아요. 삼고리. 예. 삼고리. 예. 삼고리가 있고, 예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가 이제 나뚜라끼라고 또 재래시장이 있고. 아 예 뭐 엄청 잘하세요.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삼고리하고 반대쪽에서 저기 예. 맞아요. 디드베는 이제 카즈벡이나 이제 그쪽 가는 거고. 예. 이제 기차역으로 가면 그 주변에 사실은 바투미 가는 것도 있고 뭐 시그나이 가는 것도 있고 다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말고 아블라바리에 또 가도 있습니다. 그 여기는 신호등이네. 우리가 짐만 없으면 그렇게 다녀도 참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마시루트카는 사실 제가 많은 분들한테 가능하면 타지 말라 그러세요. 예, 그거는 왜 그러냐면 현지인들 교통수단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거를 못 타면 차를 놓쳐요. 여행객들은 그냥 여행 가기 위해서 싸니까 타지만, 거기에 누군가가 여행객이 탐으로 인해서 현지인들은 생활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는 엄청난 불만이 제기되거든요. 그래서 탔던 사람을 내쫓는 적도 있어요. 한인들 중에서도. 그럼 그거를 가지고 왜 그러냐, 인종차별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너는 여행 다니는 사람이니까, 너는 돈 여유 있으니까 차라리 택시를 타라 이거예요. 그게 그걸 그 이해를 해줘야 돼요. 이 사람들은 그거 제일 싸요. 교통비가. 버스가 없어요 여기는. 예, 시외 버스가 없어요. 그것이 유일한 교통수단이고, 저 뭐야 방구 같이 생긴 차가.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구타이시하고.